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세포치료제 분야 임상 인허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치료제나 뭐 첨단 바이오의약품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재들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걸 갖다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적절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임상시험을 갖다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소개 먼저 좀 드리면은요. 저는 서울대 그 의과대학에서 약리학으로 석박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에 입사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한 10년 정도 리뷰어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생물의약품 분야에서만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요. 이제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 제조업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학적 제재들을 갖다 전부 다 리뷰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사를 해서 클립스 BNC라는 회사 임상시험 CRO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메디칼과 그다음에 아래 레귤레이션 파트를 갖다가 저희가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식약처라는 데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상 인허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식약처라는 조직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약처는 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이나 품목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식약처에 있는 임상정책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낸 서류 제출을 자료를 갖다가 이제 리뷰하는 심사를 하는 부서는 생물약품 안전평가원이라는 데서 합니다. 여기에 그 생물약품 심사부 안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과에서 세포 치료제를 이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단계를 이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어느 나라나 모든 규제 기관이 처음에 개발할 때 CMC나 아니면은 비임상 단계에서는 인볼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당국은 임상시험 승인 신청했었을 때부터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까지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할 때 그건 필요한 서류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 서류들은 대부분 이 앞단에 있는 CMC 파트와 비임상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심사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시험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메이킹을 해서 식약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어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의약품 등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갖다 토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임상정책과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서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과에 검토 의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검토 의견이 나와서 모든 심사는 이쪽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를 통보를 다시 임상정책과로 돌려주면 임상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신청한 민원인들한테는 그 결과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출 자료나 저희가 만든 비임상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들은 세포유전자 치료제과라는 심사 부서에 있는 리뷰어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규정 안에 제출자료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 그런데 생물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규정 안에 모든 의약품이나 생물의약품이 다 녹아져 있는데 이 여기 항목의 7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생물학적 제재,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물학적 제재가 7번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그다음에 연구자 자료집, IB 자료나 그다음에 CMC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제출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비임상 시험, 독성이나 효력 시험 자료나 임상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제품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잘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과 약사법 하위 규정에 생물학적 제재 등 품목허가 심사 규정이라는 규정 안에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첨생법이 생기면서 첨생법 하위 규정이 만들어지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약사법 밑에 있던 내용들이 첨생법 안으로 다 들어갔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새로 만들어진 법안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 제재 등 품목화 심사 규정이라는 이 규정 안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첨생법이나 그 하위 규정에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예전 규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정의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정의를 갖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를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참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첨단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첨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나오고 있는데 규제상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법 안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그 다음에 융복합제품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기타 항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총리령에서 지정한 건데 이거는 이종세포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분류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약사법이나 약사법 하위 규정의 생물학제제도 그냥 개발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전에 이 세포치료제에 대한 정의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이전에 생물학 품목화심사 규정 안에 2조의 정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세포치료제라고 하면 자가, 동종, 또 이종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조작, 미니멀 매니플레이션을 한 제품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미니멀 매니플레이션의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 세포치료제를 갖다가 트리트먼트를 할 때 케미컬 트리트먼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물리학적 성질만 바꿔주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바깥에 있는 그 의원들에서 우리도 줄기세포치료제를 해라고 하면은 그게 약사법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줄기세포치료제면은 치료제니까 약사법에 해당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해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단지 원심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냥 뽑아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의료법상이고 약사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양 증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세포치료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범전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이 좀 명확히 설정이 돼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 아까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세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은 그 내용은 품목화 심사 규정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부터 8번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그냥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CMC, 우리가 제조 방법, 품질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스테빌리티, 우리가 유효 기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4번은 독성 시험, 5번은 효력 시험, 6번은 임상 시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품목화 심사 규정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임상을 해야 되는데 왜 품목화 단계의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는 이 항목들은 전부 다 들어와야지 임상 시험도 승인을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허가 때 이 자료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절반 이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성 이 약물의 새로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기초대로 자료만 있다고 하면은 이 항목별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라고 하는 게 시약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품목화 심사 규정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흐름을 잡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준비를 하셔서 계획서를 준비를 하시면 식약처에서 크게 문제 없이 리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규정을 보게 되면은 그 별표 2나 별표 3에 보면은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의 제출자료 목록이 이렇게 테이블화되어 있고 동그라미 세모 X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반드시 제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세모는 판단에, 그때그때 특성의 판단에 의해서 제출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X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첨단 바이오의약품법에 따라서 밑에 있는 하위 규정에서는 이런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옛날 규정이고, 옛날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런 그 법규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런 테이블이 나오거나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테이블 밑에 있는 주석이 많이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 안에 사실은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면제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규정을 보실 때에는 그냥 큰 본문이나 아니면 별표에 있는 테이블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주석들도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약처와 관련 생물약품, 첨단 바이오약품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시약처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스피린 같은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물질은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이 물질이 바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흡수, 분포, 대사가 되는 PK 패턴에 따라서 대사체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물의약품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의약품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신에 이 물질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인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CMC는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뒤에 비임상, 임상으로 넘어가면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생물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MC를 너무 힘들어요. 제조 방법이라든지 품질 관리 그 기준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비임상이나 임상에 굉장히 좀 쉬워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포치료제나 이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 각각 표에 보시면은 CMC 파트에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식약처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식약처 조직도인데 조직도 안에 보시면은 심사부 안에 있는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 테두리에 있는 거는 의약품 심사부,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거는 생물의약품 쪽입니다. 근데 이제 부서명을 잘 보셔요. 그래서 화학의약품, 합성의약품에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부서명이 순환기 약품과 종양 약품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질환을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의약품 부서는 전부 다 생물학습 제제, 그다음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과를 해서 품질, 제품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품질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서 뭐 ADC도 나오고 새로운 세포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식약처가 이 제품을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누가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제품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어느 부서로 가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성의약품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합성의약품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 전부 다 요구를 할 거고요. 바이오의약품 쪽으로 가면은 바이오의약품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엑소줌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이걸 갖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분류 탄지가 굳이 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겨우겨우 분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사를 받아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이 제품을 인지를 하고 이 심사를 시작을 해서 부서가 결정돼야 되는데 분류를 못하게 되면 못한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는 엑소줌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현재의 첨생법에 따라서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법안을 끌고 갈 건지 이거를 잘 고민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갖다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실험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 자료를 갖다 특성 분석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식약처에 그럼 다 갖다 낼 거냐라는 거예요. 식약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출 자료 목록에 있는 그 내용들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들어오면은 그것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 나는 이만큼 많이 했어라고 그 서류를 다 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10개인데 아 그럼 우리는 100개가 있어. 논문도 되게 좋은 게 있어. 100개를 내면은 식약처는 100개를 다 리뷰해 버립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이 필요 없는 90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다 나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자료를 갖다 제출할 때는 최소한의 자료,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자료만 제출을 하는 거고 이런 특성 분석에 관한 자료들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제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냐면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우리가 품질 관리를 갖다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에서 무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코플라즈마 부정 시험,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 이런 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제품들은 같은 경우에는 확인 순도 여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된 시험 방법이 없습니다. 최신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설정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자가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끔 해줘요. 그러면은 그 시험 방법의 항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야라고 하면은 줄기세포의 마커인 뭐 CD34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갖다 확인해서 순도를 집어넣을 거예요라고 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특성 분석 자료에서 미리 판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끌고 와서 이런 특성이 있었으니까 그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험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끌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남들이 했던 거, 그리고 선례가 있었던 그 자료를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이 뭐가 됐어? 1년에 우리가 백 몇십 건을 갖다 승인해서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서치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승인 정보방에 들어가서 서치를 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공개되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승인 단계는 연구 단계고 이게 허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병원이 어디고 제목이 뭐고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기사 보는 것보다 더 못한 정보들이 게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서 남들이 해놓은 걸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품목 허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줄기세포 치료제 크게 4개가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허가가 받은 뉴로나타 R, 코아스틴 걸 갖다 하는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허가 심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의약품 쪽에 허가 심사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칸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서치하는 내용을 갖다가 넣고 클릭을 누르시면은 항목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뉴로나타 알주를 품목허가 받거나 아니면 재허가를 받았을 때 했던 항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웬만한 품목허가 받은 제품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굳이 세포치료제뿐만 아니고 앞에서 했던 항체치료라든지 아니면 의약품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됐고 재허가를 때는 어떻게 해서 이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 사항들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허가 심사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캐치를 해낼 거냐. 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여기서 전부 다 뽑아내시는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신청을 한 다음에 언제 품목 허가가 났어.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표기에 이렇게 간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표지를 지나가게 되면은 아까 테이블에서 보셨던 제출자료 목록이 위에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이게 규정대로 이런 걸 제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이 밑에 있는 걸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면제 사유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CMC하고 스테빌리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내야 돼. 그런데 이 회사는 거꾸로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는데도 품목허가 해줬네? 그럼 왜 이걸 품목허가 해줬을까? 면제 사유가 뭘까? 이걸 들여다보셔야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제조 공정 자체가 그냥 원료약품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완제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연속 제조 공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원료약품 지정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연속 제조 공정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독성 시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왜 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남들이 GLP에서 물어봤더니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냥 식약처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 종합검토 의견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 이런 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자료를 갖다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뭐가 핵심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좀 참조를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독성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어느 용량에서 어떻게 투여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오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허가 보고서가 재허가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재허가 보고서는 왜 나오냐면은 이 회사가 기존 허가 사항을 갖다가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을 충족을 못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네들 허가를 받았고 허가 의견이 뭐였어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허가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식약처는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포맷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3년도에 나간 포맷과 2021년도에 나간 포맷이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전 허가 때는 없었던 정보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준 시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품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되게 궁금한데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담, 이런 어떤 게 궁금해 이런 걸 갖다가 하셨을 때는 사실은 상담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 사례집에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내용들 그 안에 들어가면 품질, 효력, 독성, 임상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례집을 꼭 한번 보시고 이걸 반영을 하셔서 개발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보안 역시도 우리가 신청한 다음에 보안을 받았을 때 보안사항 역시도 이렇게 안내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내서를 토대로 검토를 하시면은 아마 개발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